그렇지, 잘했어. 힘을 좀 빼니까. 형이 지금 방금 한 동작이 흔히들 말하는 던지는 그런 동작을 지금과 같은 스윙이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들어서 발목을 때리는 거지. 똑같은 방식으로 스냅을 이렇게 주면서 돌려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뒤에다 두고 헤드가 열려도 상관없으니까 발목을 그냥 때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손에 힘을 빼고 드라이버를 편하게 던지고 싶다면 골프 그립 픽스 스트랩을 사용해보세요. 손에 힘이 빠져서 아주 좋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언을 방향과 임팩트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이 채가 열리고 닫히고 예, 느낌으로 쳐야 된다고 내가 알려줬잖아.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야. 드라이버는 아이언보다도 훨씬 더 많이 채가 열리고 닫히는 것을 느껴야 하는데 열리기 위해서는 아이언을 했던 것처럼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오른팔 뒤에 벽이 있다 생각을 하고 백스윙에 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서서히 백스윙 때 헤드가 열리는 거고 다운스윙 때 이제 이 드라이버는 아이언이랑 한 가지 다른 것이 뭐냐면 머리가 유독 더 많이 뒤에 있어야 돼. 아이언은 머리가 조금 나간다고 하더라도 방향에 큰 영향이 없어. 근데 이 드라이버는 머리가 조금만 나가버리게 되면 방향에 큰 영향이 있어서 머리를 뒤에다 둬야 되는데 그 느낌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해볼게. 자, 백스윙을 들 때 오른팔 뒤에 벽이 있다 생각을 하고 팔이 뒤로 빠지지 않게끔. 그렇지. 그래서 요 기울기로 나와줘야 돼. 그렇지. 그리고 여기서 백스윙 쭉 넘어가보자. 자, 그 다음 다운스윙 때 어떤 느낌이 되냐면 머리가 지금 오른쪽에 있잖아요. 계속 머리는 오른쪽이 있고 몸이 계속 오른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이 손목이 요렇게 펴지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우리 보게 되면은 요렇게 어깨 뒤로 채를 넘겼다가 요렇게 손목을 펴주는 꼭 검도나 아니면은 낚시를 할 때 이렇게 던져주는 동작처럼 이렇게 힘을 쓴다고 생각하면 돼. 이 느낌으로 힘을 쓰는 건데 어떻게 동작이 나오는 거냐. 백스윙 올라가서 그렇지. 이 상태에서 여기서 이렇게 펴진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이렇게. 그래서 만약 공이 여기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힘을 무조건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쓰는데 지금 이렇게 서서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우리는 공을 절로 보내야 되는데 보낼 수가 없잖아. 이렇게 똑같이 힘을 쓰는데 채가 타겟 방향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주면 돼.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야 되고 오른팔이 왼팔보다 더 밑에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손목에 힘을 쓰는데 채가 공을 향해서 그리고 타겟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 백스윙. 그렇지, 잘했어. 그리고 여기서 다운스윙 때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는 상태. 이 상태에서 한번 손목을 서서히 펴보자. 그렇지. 그러면은 똑같이 힘을 쓰는데 채가 공 쪽으로 향할 수가 있고 계속 힘이 진행을 하면서 타깃 방향으로 우리는 힘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돼. 한번 그렇게 빈스윙 해볼게. 그렇지. 그렇지. 형이 몸이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게 느껴져? 채를 공 쪽으로 보내려고 하면은 이렇게 캐스팅을 하면서 보내주려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몸이 기울어지고 머리가 뒤로 가게 돼. 그렇지. 빈스윙이었어? 아무도 몰라. 절대 아무도 헛스윙이라 생각하지 않아. 그렇지, 잘했어. 지금 형은 머리를 뒤에다 두려고 한 것보다 계속 캐스팅을 하면서 공을 맞추려고 했는데 스윙을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머리가 뒤에 있었어. 자, 다시 한번 해보자. 오케이, 괜찮아. 이 동작이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스윙을 작게 하고 더 살살 치면은 형한테 더 좋을 것 같아. 스윙. 조금 더 느낌이 이렇게 갈 수 있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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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갈 수 있게. 그렇지, 잘했어. 힘을 좀 빼니까. 형이 지금 방금 한 동작이 흔히들 말하는 던지는 그런 동작을 지금과 같은 스윙이라고 얘기하지. 그렇지. 아까보다 훨씬 편해졌다. 일단 먼저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결국에 우리는 계속 똑같은 걸 하고 있어. 채가 열리고 열려있는 것을 계속 열려서 갖고 와서 공을 치는 순간에 닫아주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오른팔이 뒤에 벽이 있다 생각을 하면서 백스윙 때 채가 열렸고 그때 머리의 위치가 계속 오른쪽에 있고 오른팔이 왼팔보다 밑에 있으려고 하면서 손목이 윗부분이 펴지게 되면은 헤드는 열린 상태로 공이 내려와. 그리고 손목의 각도가 다 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몸이 같이 나가지 않는 이상 뒤에서 버티고 있으면 손이 돌아가는 동작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래서 채가 백스윙 때 열리고 닫혀지는 동작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채가 백스윙 때 열리고 근데 형은 내가 생각했을 때 상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클럽 헤드를 되게 잘 던져주는 편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선은 이런 방식으로 하는데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드라이버 쳤을 때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 형은 오히려 훅이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잖아. 보통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백스윙 때 클럽 헤드가 열리고
다운스윙 내려오면서 헤드가 열려있지만 여기서 이 클럽 헤드를 더 닫아주는 동작을 일부러 여기서 더 만들어 주려고 해야 돼. 손을 더 이렇게 돌려주는 동작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먼저 이 동작을 느끼기 위해서 지금 형이 하고 있는 것처럼 머리를 더 뒤에다 두는 연습을 해. 그러면서도 인위적으로 손을 좀 돌려주는 느낌을 느끼지. 이런 식으로. 사실 이 손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시선이 좀 더 왼쪽, 내 몸이 왼쪽을 돌아가게 되면은 손이 더 돌아가는 게 편해. 근데 먼저부터 시선을 왼쪽으로, 몸을 왼쪽으로 돌리면서 돌리지 않는 이유는 몸을 돌리려고 하면은 몸이 나가고 또 손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 근데 손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은, 롤링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몸을 왼쪽으로 돌렸을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롤링을 할 수가 있지. 그래서 드라이버가 일반적으로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손이 돌아가는 걸 느끼고 그 다음에는 몸이 왼쪽으로 돌면서 손을 인위적으로 돌리면서 공을 치는 경우들이 있는데 형은 워낙 잘 닿기 때문에 백스윙 올라가서 몸이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손목을 이렇게만 풀어줘도 클럽 헤드는 알아서 잘 닫히게 될 거야. 상체가 발달돼서 롤링을 잘하는 사람들은 형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고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롤링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몸이 돌아가면서 동시에 롤링까지 될 수 있게 그렇게 해주면 되는 거지. 형 같은 느낌은 몸을 뒤에다 두고 캐스팅 확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거고 자꾸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롤링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몸이 왼쪽으로 회전하는 것과 동시에 내 왼손을 왼쪽으로 돌려주면 돼. 그러면은 공이 왼쪽으로 들어오는 구질이 잘 나올 수가 있어. 공을 뒤에다 두고 캐스팅. 형은 아까 했던 대로 백스윙을 들고 몸이 계속 오른쪽에 있는 상태에서 캐스팅을 해주면 돼. 지금 보면은 몸을 뒤에다 두고 캐스팅을 하는데 공이 오른쪽으로 가잖아. 이럴 때는 더 몸을 많이 기울이려고 하면 돼. 여기서 던지고 나서까지도 내 몸을 더 뒤에다 둔다. 그러면은 공이 방향의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어. 거의 누워야 되네. 형 느낌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전혀 안 그래. 근데 자세가 아까보다 더 이뻐졌어. 자세 이뻐졌어? 아까 피니시 때 머리가 나가서 되게 보기 안 좋았는데 지금은 진짜 보기 좋아. 자세만 이쁘면 돼. 공이 턱 보러 가야지. 그렇지. 굿샷. 잘했어. 형은 캐스팅. 손을 돌리려고 하지 않고 캐스팅만 해줬는데 몸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서 체가 돌아가면서 구질이 왼쪽으로 휘는 구질이 나온 거야. 자,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드라이버 슬라이스가 많이 나는 사람들은 먼저 손으로 롤링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몸이 돌아가면서 이제 롤링을 동시에 해야 된다 했잖아. 근데 손으로 롤링을 먼저 느끼지 않으면은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샷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롤링을 느끼고 그 다음에 몸이 돌면서 롤링을 해준다 하고 하면은 이 느낌이 마치 원반을 던지는 느낌과 굉장히 비슷해. 공을 치면서도 힘을 확 또는 확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몸이 돌면서 원반을 던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 되게 비슷해. 몸이 돌면서 원반을 던져준다. 그리고 지금 형이 하고 있는 상체가 많이 발달돼서 클럽 헤드를 잘 닫아주는 사람들은 머리를 뒤에다 두고서 마치 약간 검도를 하는데 머리를 때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들어서 발목을 때리는 거지. 똑같은 방식으로 스냅을 이렇게 주면서 돌려서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 뒤에다 두고 헤드가 열려도 상관없으니까 발목을 그냥 때린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사람에 따라서 치는 방식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어. 우리는 거리는 상관이 없고 방향과 임팩트가 잘 나오면 백타를 깰 수 있기 때문에 살살 쳐도 돼. 머리 뒤에 두고 가벼운 스냅. 그렇지. 지금 진짜 잘했다. 이렇게만 쳐도 200m가 넘게 나가. 이렇게 쳐서 7번 아이언 하나 잘 쳐놓으면 그린에 올인시키고 퍼팅으로 거리감 잘 맞추면 투퍼팅해서 파 하는 거야. 우리는 거리는 이미 확보돼 있어. 형 피지컬이 좋기 때문에 임팩트와 방향만 가볍게 스냅. 그렇지. 잘했어. 이번에는 가볍게 치면서 피니시까지 한번 해봐. 잘했어. 굿샷. 그렇지. 마지막. 마스트. 살살 치면서. 부드럽게. 굿샷. 오른쪽으로 안 간 것만으로도 진짜 잘한 거야.